오늘 제69주년 광복절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반성하지 않은 일본 때문일까요?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목소리는 세대와 장소를 넘나들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용두산공원, 독립유공자 등 30여 명은 광복절을 기념해 33번의 종을 울렸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거리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광복절을 잊지 않고 영원히 참 기념을 하고. 부산 광복기념관에는 선대의 피와 땀으로 얻은 광복을 잊지 않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한 날을 맞이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광복절 지내고 있습니다.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를 위해 마련된 위패봉안소는 숙연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곳 부산 광복기념관에서는 개항부터 광복의 순간까지 부산의 독립운동사가 연대별로 정리돼 있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부산 문화회관에서는 부산의 항일 학생 의거인 노다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 공연과 만세 삼창이 이어졌습니다. 경남도에서도 독립유공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열고 반성하지 않은 일본에 맞서 순국 선열의 뜻을 기렸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